예, 동작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내주신. 네, 증폭기. 네, 전원 분배기가 되겠습니다. 네, 이 제품 대부분이가 전력 생산이 안 되거나 또는 각 라인별로 출력을 보내는 데 있어서 약해가지고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되거나 그런 증상이 많은데요. UTP 케이블로 인해가지고 통신을 연결하듯이 증폭을 해주는 기능이 안 되는 그런 고장 증상이 되겠습니다. 네, 덮개를 열고 바라보는 내부 모습인데요. PCB 기판, 전자, 부속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제품을 보내실 때는 어떤 고장이 어떻게 안 되는지, 고장 내용하고, 그 다음에 택배 송장에 보시면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, 또는 이쪽 UTP 케이블로 인해가지고,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든지,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, 수리하고, 측정하는데, 테스트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불량난 부품들을 시정을 하고, 이제 전기를 꽂아서 불이 들어오는지,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기를 꽂으면, 네, 각 라인별로 연결이 되고 통신 상태를 확인하듯이 전원 분배기 증폭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잘 됐고요. 이제 나머지 각종 포트 연결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